존경하는 Protect and Defend 좋은 모습으로 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 시즌에 있으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고 또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좀 분위기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하려고 선수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초반부터 분위기부터 저희가 잡아가서 열심히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시즌 중간에 주전 선수 두 명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도 선수들이 잘 이겨내겠고 또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사실 지금 상황이 한마디 한마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하기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하지만 저는 뭐 그것보다도 지금 선수들, 여기 팀 자체를 조금 더 분위기를 업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지금 뭐 팀 내 선수들하고 논란 이후에 좀 연락을 하거나 뭐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. 없었습니다. 네? 없었습니다. 선수들 개개인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팬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트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또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,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경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괜히 감사합니다.
다른 데도 많이 안 Thank you.